힘드셨구나. 너무 힘드셨지. 아, 그래도 조화를 안 하는 일을 지금. 아, 뭐를 하시는데? 뭐를. 아, 돈을 더불어라도 돈다니까. 아, 그걸 열심히 버리셔야지. 열심히 버리셔야죠. 열심히 버리셔야 되는데 화요일은 화요일 2시는 반씩 쓰면 안 된다고. 그거는 저축을 해놓으셔야지. 시간을 저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향을 해놓으세요. 그렇지. 내 마음속에 저축하고 오늘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요즘에 유행어가 내 마음속에 저장. 진짜 내 마음속에 저장. 어머, 너무 너무 이쁘다 말이. 내 마음속에 저장. 많이 써요, 왜? 내 마음속.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저장해서 빨리 없애버려. 빨리 들리. 빨리 내 마음속. 싸보고 다들 매주 안 돼 안 돼. 이거 두 개는 안 돼. 이제 집에 가서 또 하나 먹고. 옆에서 놔주시고. 이놈 하나도 엄청 뚱뚱해가지고 배가 부르네. 이거 얘 가위보인데 신사라니까. 그래. 자, 한판? 한판. 네. 뭐 자꾸 치고 난다. 아, 그래. 좋아, 좋아, 좋아. 한대 여기 앞에서 딱 한번 진사람이 가져가. 오케이. 가위보. 오! 오! 진사람이 가져가.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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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 사람이 가져가야지. 진 사람이 가져간다고 했어. 아, 누, 룰대로, 룰대로. 룰대로 가야지, 룰. 순간적으로 무조건 어, 이기면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그게 발상의 전환이야. 발상의 전환. 거기에 속았다니까. 승부 본능 있어갖고 이기라고만 하는데, 진 사람이 가져간다고. 분명히 그래도 분명히 저도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 진 사람이라고 했어. 들었어요. 아, 예. 처음 드시게 했어요. 포대하고 있어. 소변하더니까 이런 쪽으로 안 돼. 뭘 떡도 없지. 웃지. 난 뭐. 지금 안 간다. 아, 그래도 우리 부원장 옆에 있으면 소리 늘어요. 내가 아까 그 옆에서 소리하고 왔잖아. 얼마나 소리 잘하는지. 어, 옆에 있으면 늘어요. 늘어요. 등에 높고 업혀가거든요 제가. 그렇지. 등에 아, 토끼다 토끼. 네. 별주밭이랑 토끼 하시면 되지. 아 누가요? 근데 뒤집히면 큰일 나. 그러다가 뒤집힐 것 같아. 부원장님. 나 이거 여기 있잖아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 네. 옛날에? 옛날에. 몇 년 전이에요? 벌써 4년 됐을 거예요. 부원장님. 4년 전이에요. 3년 전인가 4년 전? 처음 나서 부원장님 옆에서 목소리도 못 냈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맞아. 3년 전. 그러니까 3년이요? 별주 마시라고 등에 타고 가시는데 가다가 세상에나 뒤집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정말 무지하게 힘들었어. 그때 자주 보면 어떻게 맛이 많으신지 목소리도 참 힘들게 내시더라고. 목소리 저렇게 좋은데 안 내시더라고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목소리 자체가 엄청 좋잖아요. 근데 못 내셔. 막 수줍어갖고 못 내셔. 조금 있으면 일찍 와서 입문했으면 명창에 대한 반응. 지금도 좋아, 지금도 좋아. 경기 소리를 열심히 하셔갖고 경기도에 그냥 경기 소리에다가 정성을 너무 많이 쏟은 거야. 경기 소리에다가 진짜 세월 많이 들이셨어. 그러니까 내가 쉴 때 없이 영어하지 말고. 영어하지 말고. 방송이나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 저도 거기에 한 표. 아, 저도 반칙 쓰지 말고 영어. 저도 거기에 한 표. 그럼 뭐 영화 해가지고 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도만 맨날 하고 반칙 쓰지 말고 예. 아 그만도 안 웁스 웁스 이건 말하고 오마이갓 웁스 이거만 4, 5년 같이 다녔잖아. 아유 이 오래됐구나. 4년인가 5년 같이 다녔어. 그러네요. 오래됐네. 그러니까 반칙 쓰지 말라고 거기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한테 반칙 쓰지는 말라고. 페어플레이 하시고. 한 4, 5년 같이 다니니까 네. 이제 학생님들이 아, 반칙 쓰 옐로 카드 두 개에다 하나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따 어째서 그 닭다리를 했어. 어렵게 오셔. 같이 들어가. 닭다리 아니야. 내가 경비 다 부담할게. 아이고 안 오시면 허전하시다니까. 스님 스님 왜 이렇게 닭다리를 했어. 대감님 안 오시면 허전해. 허전하긴요. 할머니님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칙이라는 거지. 나 혼자 다녀. 할머니님이 저쪽에 계시니까 별 허전한 걸 못 느끼는데 대감님은 안 오시면 허전한 걸 느낀다니까. 찬바람이 세우고 옆에가 시리다. 그러니까 반칙 쓰지 말라고 가는 거죠. 못된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근데 그래 미진아. 또 어째서 또 거기다가 찍어 붙여. 그건 아니고 제가 오래됐잖아요. 그 징계. 제가. 아 거기다 찍어 붙여 그냥. 오래됐잖아요. 참나. 우리 화요 원년 멤버시지 두 분.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짝꿍이 저기 옆구리가 시리야. 빠지지 말고. 그럼요. 반칙이라니까 그러면. 아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스님 얼마나 아버지 이게 닭다리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지 닭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닭달 아니구만요. 부근이서 좀 잘 소리로 가실 거예요. 네? 아 소리하지 거시기 이제 거시기하지 우리 저기 뭐냐? 저기 그거 해야 돼 여보나리. 여봉나리. 여봉나리. 네? 여봉나리 지난주 그러니까 반칙스니까 모르시잖아. 여봉나리. 여봉나리. 세상 일단 멀리 웬 멀리요. 24쪽. 이게 스파고 아버님 그 지난주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까 전에 바로 역전이 아까 전에 여기 와서 대패를 마신 거 하고 지금 바로 역전 당했어. 봐봐요. 선생님 수업을 좀 조금씩 나가세요. 예. 수업을 좀 천천히 나가세요. 예,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여보나리입니다. 오늘은 그 저기 있는 저 장단하고 그 남도 소리 배우는 것이 뒤로 미뤄져 가지고 저기 뭐야 고고 천편 연습을 못했네. 이따가 시간 남으면 하고 여보나리 배우시다요.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이수파광 깊은 물에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단위에서 다가 합이에요. 빨리 청산 가신다니 현재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본지져요. 무엇을 그다지 못이더요. 항상 악발 늙은 모친 초석 공대를 못이져요. 군신 요의 장한 충성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조정사직을 못잊어요 못잊어요 규중 젊은 아내 젊은 아내 절행지 살을 못 잊어요 절행지 살을 못 잊어요 절행지 살을 절행지 살을 못 잊어요 그때 어디까지 했었어요? 다 했습니다. 그때도? 아, 아 다 했구나. 다 해야죠. 한 번 더 네. 아, 이제 이 주고받고 한 다음에 네. 어, 거시기 저기 뭐야 거시기를 하십시다. 그 토끼화상을 이? 토끼화상 배우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돼. 장단들이 안 맞아. 여보 다리 여보 다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바리 웬 바리요 세상 간단 바리 웬 바리요 웬 바리요 웬 바리요 수파광 깊은 물에 이 수파광 깊은 물에 양 좀 아주 떠 산 가신다니 이제는 다 버리고 멀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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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빨 늙은 모친 항상 빨 늙은 모친 보석 공대를 못 잊어요 보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군신 요구의 장한 충성 군신유인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규중 철무건 아내 규중 철무건 아내
보니 죽어주 월어 철무겄나네 죽어주 월어 철무겄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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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행지 쌀을 못 잊어요 절행지 쌀을 못 잊어요 그럴 것 같으네 지금 에이? 그럴 것 같아 그러지라 거기는 그럴 것 같아 100번 맞아 그치 거시기가 근개로 살짝 거시 그 별주보가 살짝 의처증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의처증도 살짝 있는 것 같고.